오늘 요한복음서는 비슷한 표현을 쓰시죠.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건너간다. 파스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건너가기 전에 먹었던 음식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복지로 건너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 이승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시기 전에 사람의 아가페 잔치, 최고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예식에 대해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잘 나오죠. 예수님께서 빵을 먼저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계속해서 기념해서 이 신약의 파스카 잔치를 기념하라는 것이지. 또 같은 자매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나 내 죽음을 생각. 희생의 제사, 사랑의 제사, 임을 우리들에게 뭐니 해도 사람을 잘 나타내는 것은 식사 장면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부모 자신들의 피땀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희생을 이렇게 빵과 포도주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이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식사, 그 파스카 잔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발심는 예정, 할 수 있는 예정, 세 종례란 뜻이 할 수 있는 예정.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종들이었을 거고, 발을 씻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하죠.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낮추는 것을 얘기한다, 낮추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죠. 발 말고 손을 씻겨준다든지 얼굴을 씻으시면 어떨까 하느냐. 그거는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니니까 발을 씻겨준다 했고, 또 발이 항상 먼지랑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요한이는 온몸이 깨끗한데 발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발을 씻기움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겠다, 아,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했으니 섬기는 것은 항상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섬김과 성체 만찬의 사랑,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정례를 함으로써 섬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언제나 섬기고 사랑해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마 신자 증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전주교 신자인가,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는가, 그는 섬기고 사랑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자였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네. 그는 예수의 제자일세.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보여줬으니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아주 신자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지책이 있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또 모든 이론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그가 섬김과 사랑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식인지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발 씻김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